국토부가 가진 내부 자료 같은 거는 다 살펴보셨습니까? 충분히 네. 봤습니다. 그러면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은 언제 제안이 된 겁니까? 뭐 그거 이력도 조사 안 해보고 그러면 충분히 보셨다 그러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18년 대우건설 안이 2010년. 안녕하세요. 정치일학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박정훈 대령의 증언이 등장했습니다. 그곳에 VIP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VIP는 대통령을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예압에 개입이 됐다는 증언입니다. 자, 그러자 군검찰은 신속하게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어제 국방부 차관은 국회에 나와 대통령실 개입설을 차단하며 그런 일 없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영배 의원이 녹취록을 들려주자 급변하는 차관의 표정이 정말 압권이었는데, 그러자 한동훈식 행설수설로 위기를 모면하려던 장면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임성근 1사단장 과실치사 혐의 제외 이체 보류 지시. 이거 본인 판단이다. 아까 조금 전에 진성준 의원님 질의에도 그렇게 답변하셨죠? 아니죠. 본인 판단이라고 판단이다.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주변에 참모들과 예. 협의를 했다면서요? 아니죠. 아유, 지금 기본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아니, 그러면 차관님이 특정인을 차관님, 잠깐. 넣어라 빼라가 아니라 그것에 아니, 대한 그 말씀 아까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자, 누구라고 용산에서 하시는 것 자체가 사안을 왜곡된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산에서 지시나 명령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 장관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예. 영상을 하나 볼게요. 위원장님 이거 음성 나올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저 한번 봐보세요. 청와대에 있는 군사보좌관하고 통화를 했나 봐. 근데 내가 31일 오후부터는 계속 사령관실에 살다시피 했으니까 그러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단장이 자기 지시가 통화하는 내용입니다. 조용히 해보세요. 저 들어보세요. 거의 VIP 직원으로 회의하는데 군사보좌관이 이래저래 얘기하니까 바로 표현에 따르면 군 관련해서 화를 이것보다 더 낸 적이 없다. 가장 경로했다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한테 연락해서 뭐라고 했다고 하길래 내가 정확하게 물어봤어요. 사령관님께 VIP가 이야기한 거 맞냐 물어보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다. 국회에서 말씀하시면서 대한민국 해병대 수사단 단장이 예. 국방부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진술서입니다. 네. 이 진술서가 틀렸다고 하는 주장이 차관님 말씀이 맞는지 이 진술서가 그 맞는지 어떻게 증명을 하죠? 못 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화면에 올려주신 내용은 아니 거기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 있는 내용 만약에 그러니까 뭘로 이게 틀렸다는 말씀을 무슨 근거로 하시는 거예요? 아까 유재원 법무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유재원 법무관이 말씀하신 것도 유재원 법무관이 유재원 법무관이 부인을 한 거예요.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없어요?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 아니 어떻게 아니죠 국방부의 차관이나 되시는 분이 네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사령부의 수사단장이 네 자기 군인으로서의 자기 그걸 걸고 네. 작성한 진술서가 허위라고 얘기를 하세요. 지금 의원님은 반대로 해병대 사령관과 그러니까 업무관리관이 지금 증명되지 않잖아요. 증명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는요 전형적인 히어세이 전문직으로서 그걸 말씀하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예. 이 사실을 확인해봐야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도리죠. 이게 틀렸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특검을 하든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아까 앞서 진성진 의원께서도 그러셨는데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재빨리 특검을 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해야 되는 겁니다. 장관님 그 양평고속도로요 야당이 괴담 선동을 하기 때문에 백지화하겠다 그러셨었잖아요. 근데 괴담이라고 단정하고 1조 8천억 원짜리 백지화하겠다 하실 정도면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는 제대로 많이 조사를 해보신 거죠? 아, 질문하십시오. 조사를 많이 해보셨어요? 장관으로서 파악해야 될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의혹의 당사자가 이제 대통령 처가인데 혹시 김건희 여사 쪽에는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거나 고속도로 종점을 여기에 만들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느냐거나 뭐 이런 걸 좀 물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도 안 물어보셨어요? 네. 그럼 국토부가 가진 내부 자료 같은 거는 다 살펴보셨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장관으로서 업무 보고 또는 국회 보고상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제가 충분히 네. 봤습니다.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처음 제안된 거는 2008년입니다. 한신공영이라는 회사가 처음 양서면을 종점으로 경기도에 제안을 했다가 사업성이 없어서 이제 반려를 당하고요. 그러면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은 언제 제안이 된 겁니까?
2022년 7월 양평군이 국토부에 보낸 공문에서 강상면 종점안이 처음 제안된 건가요? 그 제안이라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공식적으로 먼저 제일 먼저 이걸 꺼내셨어요? 강상면을 종점으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만들자 이거를.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고 강하 IC가 있는 그 안에 대해서는 2008년 9년 이때 대우 건설 안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2018년이야? 2018년이요. 한신공영 다음에 민자로 추진하던 대우건설 안에 그게 들어있습니다. 그게 처음이에요? 처음인지 그거는 내가 이력을 자세히 아니,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종점이 강상면으로 나는 게 옳느냐 그르느냐 왜 변경됐느냐 이게 쟁점인데 뭐 그거 이력도 조사 안 해보고 그러면 충분히 보셨다 그러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18년 대우건설 안이 2010년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대통령 처가하고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김성규 군수가 2010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송파 강상 간 민자고속도로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합니다. 강상에 IC까지 만들겠다 이렇게 그렇죠? 했고요. 예. 다음, 이게 군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김문수 후보한테까지 건의해서 경기도지사 공약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강상면 종점 주변에 있는 대통령 처가 땅 중에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일부는 김건희 여사 오빠나 ESIND 이름으로 사들인 땅인데요. 이 땅은 언제 매입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뭐 그것도 모르고 조사를 해봤다고 하세요. 다음 슬라이드. 김성규 군수랑 김문수 도지사가 2010년 6월 2일에 당선이 됩니다. 이 공약을 걸고요. 송파하고 강상 IC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만들겠다고 하고요. 당선이 되는데 3개월쯤 후인 9월부터 매입을 합니다. 왜 매입했을까요? 2010년에. 장관님 말씀 맞다나 뭐 이거 가치도 별로 없는 땅이고 개발도 잘 안 되고 이거 여기 지금까지도 가보면 거의 논밭밖에 없거든요. 그럼 2010년에 왜 샀을까요? 그 개인이 재산 거래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추측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김건희 여사 만난 적 있으시죠? 해외 순방도 같이 가지 않으셨어요? 네, 그때 의전상 뵌 적이 있죠. 2010년에 이 땅을 샀어요. 여기 보시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2010년에 김건희 여사가 ESIND의 등기 이사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근데 의혹의 당사자고 그 당시에 이 회사의 등기 이사였고 그 땅을 이렇게 2010년에 샀는데 왜 샀는지는 물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당한테 괴담 선동이라고 말씀하시려면은. 아니 이게 합리적으로 보면 말씀처럼 개발 가치도 없고 뭐 다른 호재도 없기 때문에 절친인 김성규 군수 공약에 이 송파 강산간 고속도로가 들어갔고 심지어 근처에 IC까지 내준다고 하니까 대박 조짐이 보여서 그 주변에 땅을 더 산 것 같지 않으세요? 저희는 고속도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과론적으로 이 네, 땅들이 문제가 된 거지. 그 이유를 제가 자세히 설명. 민주당 설명드릴... 전 군수가 왜 땅을 샀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관심이 없습니다. 민주당 군수도 거기에 땅 있지 않습니까? 양서면에. 그런 걸 저희가 어떻게 일일이 그 토지 구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겠습니까?